오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야지. 다 오셨나? 폭포에 왜냐면은 여기는 아닌데 산골 중간에서 겨울산에서 저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이드 하나가 스님들 열 분을 모시고 열 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 속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주위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열 분이니까 다 봤어요. 제가 보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스님이 그러시더래. 비구니가 안 보여 그러더래. 여자 스님이 한 분이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아홉 명이더래. 근데 차를 상계에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했니?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서 다시 돌려서 올라오겠다 그러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더래. 보니까는 노르웨이 그 승용차 같은 그 트럭차 같은 조그만 승용차 그걸 어떻게 또 의도타시고 영어로 산길을 내려오는데 장사 막 펄럭펄럭거리고 아 대단하더래. 나중에 보니까 남자 스님 아홉 분이 있으니까 소변이 급해서 이제 이 바위 위에 들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려면 별의별 실수를 다 하게 돼요. 자 이제 저희들 연안굽에 한 껍이 들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밑을 내려다보시면 벌써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제서부터 굽이굽이 올라갈 적마다 저희들 이 높이가 달라지는 아슬아슬한 그러한 산길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모님들 겁나시면 벨트를 매주세요. 그리고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길이 1800년도 이 1892년도서부터 이 길을 같이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옛날 길이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없애지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했고 지금 오른쪽을 보게 되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기 몇 번 막혔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도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터널을 뚫고 나온 돌들을 옮겨다가 여기다가 깔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산사태가 날 경우 이런 돌들을 깔아놓게 되면 이 돌 사이에 돌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길가리지는 굴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 산사태가 나서 또 문이 닫힐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달스넬스라는 지역에 들어오셨는데 이 노르웨이에 오시면서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 못 보셨을 거예요. 오슬라 같은 경우는 말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경찰들이 이렇게 도는데 이 온달스넬스만큼은 유일한 오토바이 경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자동차로 이곳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할 경우 이 차들이 밀려가지고 경찰이 이 산을 기어 올라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소장의 아이디어로 온달스넬스만큼은 유일하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자 벌써 저희들 바퀴 몇 번 돌달았다고 오른쪽을 보시니까 높이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길이 5월 말서부터 열려가지고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9월달 지나서도 이 길은 금세 막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 운전기사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죠? 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또 왼쪽을 내려다보세요. 아니 이 길 우리 가이드 중에 정말로 두 가이드가 올라올 적에 무릎팍에 얼굴 파먹고 올라오는 가이드 있습니다. 위에서도 여기 차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좀 넓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 한 차가 기다렸다가 비키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고 앤디 when we drive to that bridge then we will drive stop on the bridge stop just 1 minute or something. 자, 이 On the bridge. 자, 이 다리를 지나갈 적에 저 운전기사 보고 지금 이제 무지개가 또 보이는데 물 보이지요?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서가지고 나가시지 못하고 다리에 서가지고 저희들 가까이서 폭포수 찍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절벽을 한번 찌르시는 것처럼 여기서 1분만 쓰겠습니다. 나가시지 못합니다. 땡큐 앤디.
자, 그거만, 그 물만 보시지 말고요. 오른쪽 밑을 내려다 보세요. 우리가 섰던 자리가 저 아득하게 보입니다, 벌써. 자, 이제 다 주셨죠? 다 찍으셨을 거예요. In Czech is a děkuji. děkuji. Andy, after the swing, after the swing is slowly, more slowly, we can come. 자, 지금 앞편에서 저희들 오른쪽을 돌 쪽에 이 오른쪽 산 위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나오시면서 보시면서 보셨던 산의 정상이 등 그 산신령들이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고 오른쪽 밑을 봐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철 돌면서 왼쪽을 보시고 앞편 정면을 보시게 되면 폭포 가운데에 도깨비가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 도깨비 얼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 앞편 정면에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돌 하나 있죠? 네. 그거 자세히 보시면 도깨비 얼굴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예, 도깨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보셨죠? 네. 예, 도깨비가 이 물속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바퀴 돌았을 적에 오른쪽 밑을 내려다보세요. 이제 다들 오른쪽 밑을 내려다보세요. 그쪽으로 많이 가시면 안 돼요. 기울어지 않네요. 자, 그리고 산 정상 앞에 오른쪽 산 정상을 보십시오. 산신령들이 쭉쭉쭉쭉 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러한 기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롤들이 모여 있고 도깨비들이 모여 있는 뭐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산 모양을 여기에 제가 1년 이렇게 와가지고 5번에서 10번 안쪽으로 제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주 특이하게 이것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씨 그래서 예. 자, 앞편 오른쪽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나가시지 않았던 온달스네스 본시가지를 보시면서 저희들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오른쪽만 걱정하셨는데 왼쪽을 한번 들보세요. 언니 너무 내려다보지 마. 나 무서워. 아니, 아침 많이 드신 분들은 자꾸 이쪽으로 드시면 안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 그냥 앞으로 나올까봐. 아니, 중심을 잡아. 중심을 잡아. 차가 손이 내리게요. 차 기울어봐. 아니, 제가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한 번 올라갔더니 사모님 연세가 많으셨어요. 막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저한테 쫓아오더니 빨랑 창문을 열어달래요. 백을 분에게 보니까 질리셨어. 질리셔가지고 바지 갈아입으셨어. 너무 좋아서. 네. 무서워가지고. 자, 왼쪽에 그 물 흘러내려가는 것들 보시고. 이 길 운전사 믿지 못하면 못 올라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밑을 한번 돌아보시고 온달스네스 본 지역을 보시고 오른쪽 산 위의 정상을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트롤 도깨비들보다 더 많이 도깨비들이 서 있는 게 저희들 눈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그 눈덩이를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 아무래도 크겠죠. 근데 노르웨이산은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스케일이 크고 우리 한국산들은 이쁘더라고요. 자, 지금 온달스네스 저 밑에 그 계곡 밑에 있는 지역까지 완전하게 보시면서 저희들 올라가시니까 이건 날씨의 축복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 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이 완전히 아득하게 보입니다. 소리
하지 말래요. 자, 이제 도착을 자, 이제 오른쪽 산 정상을 보세요. 아주 완전히 군사들 정비한 것 같이 정서 있잖아요. 이런 축복받기는 힘들어요. 네. 날씨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으신 분들이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좋은데 와가지고 큰 돈 주고 오셨는데 왜 무조건 징징징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팀들은 어머 웃기는 게 뭐냐면 햇빛이 났다가도 사진 찍으려고 차를 세우면 비가 와. 그리고 우리가 버스 갔다 나오면 비가 끝이고 아주 그 영락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 오신 거예요. 왼쪽 맞아. 밑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왼쪽 밑 봐주세요. 맞아. 아, 맞아. 저희 당숙 어른이시거든요. 우리 집에 나라를 보여. 그러셨어요. 자, 지금 앞에 정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철책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이 밑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유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빙하지대 그리고 만년설지대가 엮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비가 온다 그래도 그런데 또 겨울 날씨를 보시니까 또 좋다고 하시고 여기는 다 좋은 날이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날씨는 참 보기 힘든 건데 지금 예 물들도 예쁘죠. 우리 그냥 그냥 노곤물들 자, 그런데 지금 호텔 떠난 지 한 시간밖에 안 됐지만 혹시라도 화장실 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저 앞편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문을 10시에나 열어요. 그래서 어쩌면 문을 안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을 열었을 경우 제가 오크레드네자를 돈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화장실 열었으면 무조건 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적에만 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실 적에 문을 딱 잡고 들락날락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 크로스 시즌.